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 좀 쉽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잘 들여다보면 오히려 고환율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고환율 수혜주가 뚜렷하게 등장하곤 합니다. 그중에 고환율 수혜주의 대표 업종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 자동차인데요. 사실 이 자동차는 최근 3개월간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에 오히려 힘을 더 더하는 요소로 꼽히는 것이 바로 환율 그리고 하이브리드, 미국 시장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자동차 시장의 수출 비중이 높아서 고환율 대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0원가량 오르게 될 경우 연간 2천억 원의 영업이익 상승 효과를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은 고환율 시대에 연간 이익 전망치가 더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최근에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는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데요. 미국의 하이브리드 판매 차량은 침투율 8.5%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에 현대차와 기아가 점유율이 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차와 기아차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 이에 실적 전망치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올해 영업이익 14조 4,637억 원이 전망이 되면서 1개월 전 전망치에 비해서 0.96%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아차 역시나 전망이 좋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11조 2,374억 원이 전망되면서 1개월 전에 전망했던 그 수치에 비해서 0.6% 더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렇게 원화가 약세가 보이고 있고 미국의 도매 판매가 증가하게 되면서 수요가 증가해서 이렇게 현대차와 기아차 흐름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완성차뿐만 아니라 저희는 또 부품주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주의 실적은 이 완성차 출하량에 완벽하게 정박자 보이고 있다. 완벽하게 정비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원가 개선 효과로 인해서 이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자동차 완성차에 대한 수익성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은 실적이 부진하고 있다. 그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부진폭이 계속해서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긍정적인 전망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품주와 타이어는 조금은 다른 흐름을 보이는데요. 타이어는 이 전기차용 타이어 판매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 역시나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시장 안에서 현대모비스와 한온시스템, 현대위아를 살펴보시면 영업이익 전망치가 조금은 더 상승을 하게 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고요.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가 전년 동기 대비 77.81% 상승할 것이다 라고 강력한 상승세, 강력한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완성차 시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그리고 타이어까지 함께 긍정적으로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켓무버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정민 소장 그리고 IS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정민 소장님의 첫 번째 기업은 워트입니다. 뭐 오늘 시장에서는 크게 사실 마켓 무버라고 표현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요점을 왜 가지고 오셨어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무버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네. 그 초반에 시가로 한 마이너스 2% 출발하다가 그 고가로 한 7%까지 상승한 뒤에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상당히 그 심하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그 테일러 공장에 대해서 이제 투자에 대한 확대를 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기업에 다른 주목도는 앞으로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동사의 경우에는 그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환경 제어 시스템 제조업체이긴 한데요. 네. 특히 이제 그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라고 해서 THC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THC에 대해서 동사가 굉장히 좀 많은 매출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장비에 대해서는 포토 그 공정의 트랙 장비가 좀 연결돼서 진행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공급해서 제조 환경에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반도체 환경에 적용시키는 장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이제 공장이 증설이 되거나 그렇게 된다 하면은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레퍼런스가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당시 때는 이제 삼성전자 1차 협력사로 지금 등록돼서 납품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와는 2018년 때 등록돼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양측 두 사이에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SK하이닉스도 이제 시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같이 적용돼서 맞물려서 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THC 장비에 대해서 성장 전망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한 6.7% 성장을 좀 전망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1,500억 원 정도 규모밖에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28년 때 2,200억 원 전망을 하면은 사실상 그렇게 전망적인 사이즈는 크진 않지만은 이게 지금 뭐 시설 투자에 따른 그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삼성발에 관련된 그 내용들이 오히려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HBM 생산 공정에도 트랙 설비가 좀 필요해서 사업 영역 확대도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체크를 해보니까 지난해 10월에 제출한 투자 설명서가 있습니다.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 투자 설명서에 미국 테일러시의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공장에 THC 장비 도입이 확정될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미국 현지 지사를 설립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설립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하면은 이 워트도 미국 쪽의 공장을 좀 본격적으로 짓게 된다 한다면 수혜가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다음 주 때 보호 예수가 좀 풀리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접근을 하셔도 그렇게 늦지는 않다. 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워트가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게 되면은 워트가 아무래도 수혜를 볼 수 있다. 이건 전망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지금 좀 매수를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그때 주가가 빠지면은 들어가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레인지까지 잡아주셨고요. 이어서 김태성 또 본부장님께서는 두 번째 기업으로 세진중공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 종목 오늘 좀 잘 가네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가장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라고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죠. 지금 원달러 환율 시장에 대한 부담,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환율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켰었던 금리 인하 시기,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쪽은 고유가에 대한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고유가 시대에 조금 더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상대적으로 지금 좋은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 중에 한 기업이 바로 이제 이 세진중공업, 조선 기자재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높은 수주 잔고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업 하면 과거에 이제 중국 기업들을 좀 이기기 위해서 저가 정책을 펼쳤던 부분, 하지만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어떤 조선업까지 이 견제를 하면서 그에 따른 반사수에 그동안에 이제 낮은 영업 마진율을 좀 기록을 했었지만 최근에 보면 영업이익률이 이제 빠르게 개선이 된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작년보다 더 나은 올해, 그리고 이제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는 수주 이 배에 컨셉이라든지 유형을 보면 그냥 벌크선 혹은 이제 탱커선이라기보다는 초대형 선박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 조선소에서도 고부가가치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대형 탱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세진중공업이 굉장히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형 암모니아 선박이라든지 초대형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큰 수주 잔고를 좀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 현대 밸류체인에 이제 엮여 있었습니다. 뭐 HD 현대중공업 혹은 HD 이제 현대 이 조선 쪽에 굉장히 많은 부품을 좀 납품을 했었는데 최근에 트렌드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쪽에서도 바로 이 초대형 탱크선을 지금 수주를 받고 있기에 그쪽으로 이제 매출 비중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에요. 저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을 좀 고려해 봤었을 때 세진중공업 지금의 위치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준도 사실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세진중공업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반조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뭐 하이브는 사실 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전반적으로 기대감은 있는데 1분기 실적 자체는 글쎄 생각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공연이든 뭐든 그게 굉장히 좀 비수기 상태니까는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2분기 실적을 오히려 지금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1분기 때는 결국은 이제 업황의 다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좀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만 2분기 때를 미리 지금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이제 주가에 대해서 선반영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지금 타이밍도 그렇게 뭐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어제 그렇게 지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버텨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직까지 성장할 수 있는 여력들이나 주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하이브를 볼 때는 그냥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업적인 영역을 확대하게 된다면 플랫폼 기업으로서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결국은 이제 BTS에 따른 팬층이 굉장히 좀 큰 효과를 한 거고 이거를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그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확대해 나간다면 기본적인 사업 구조에 대해서 노출도가 상당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하이브가 엔터 4사 중에서는 가장 뛰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어서 하이브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저는 이제 뭐 지난달이죠. 지난달 때 그 방시혁 의장이 프로듀싱한 그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좀 데뷔를 했는데 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반응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쇼츠든 여러 가지 봤을 때도 굉장히 인기가 높은 편이기도 한데 여기 이 아이돌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세븐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컴백을 하는 시기로 알고 있는데 이 세븐틴의 경우에는 그 하이브의 자회사에 이제 플레이디스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플레이디스에 세븐틴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 신인 보이그룹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투어스라는 그룹인데 그 그룹도 지금은 플레이디스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븐틴이 만약에 공백기를 갖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채울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그 굉장히 좀 아티스트 라인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투바투도 컴백을 투모로우바이투게더도 컴백을 했는데 어제 이제 보이 넥스트도어가 컴백을 했습니다. 컴백을 하면서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세븐틴도 컴백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엔하이픈도 컴백을 하게 된다 하면은 4월 달에 대거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매출적으로 굉장히 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다음 달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 달 5월 23일에는 그 뉴진스가 컴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인업이 계속 나오고 지금은 대학교 이제 축제 시즌으로도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된다 한다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면 매출적인 부분들로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이브의 경우에는 그렇게 주가가 높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지금 매수 관점으로 굉장히 유효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 아티스트 컴백 기대감도 있기는 하지만은 유니버셜 그 뮤직그룹 과 독점 계약을 했던 것도 이제 앞으로 좀 시너지 효과가 발휘가 될 건데 이 외에도 지금 미국 쪽에는 그 캐치하이라고 해서 이제 또 미국 쪽에 걸그룹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 걸그룹에 대해서 좀 약간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이제 노출적인 빈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될 거고요. 국내 장이 굉장히 이제 흐름들이 변동성이 변칙성이 많거나 좀 조정폭을 보이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 그 엔터 쪽에는 수급적인 형태가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엔터 쪽의 경우에는 아티스트가 확실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지금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실적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 관련된 점을 봤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한 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이브 여러 가지 아이돌 컴백이라든지 활동 등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은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힘 그리고 IP의 힘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이브는 상장 때 본인들은 디즈니와 같은 기업이다라고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들로부터 IP를 뽑아내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수익을 낼 것이다라고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하이브에 대한 의견 전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